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지금 버그로 유명하다는 비숍이군. 와, 아이템 좋다. 아, 이거 위로 올렸으면 안 됐나 보다. 아주 복잡해졌네. 아, 개가쁘네. 쌍매액이잖아. 하프 이어리. 갑부들만 쓸 수 있다느냐. 웨폰 퍼플이. 아익도 있고 매익도 있네. 카핑마 매회. 뭐야, 카핑마가 두 개 있는 거야? 아이 카핑마 대 매회 카핑마. 아주 신박하군요. 아주 신박해. 그렇군. 아주 신박하고. 추업 좋은 걸 많이 모아놨네. 7에 42. 이것도 팔면은 돈 좀 나올 텐데. 몇 천만 원이라도 나오긴 하지. 골고루 있군요. 4에 21. 노래 소리 좀 줄이지. 큰 거 같네. 본론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뭐야, 진짜 반지야, 이거? 반지. 이거 진짜 반지입니까? 이거 진짜 목걸이고? 그런 거 같다. 카핑마는 뭔가 다른 거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카핑마인가? 작도 안 했네, 근데. 그렇군요. 어서 오십시오. 아주 아이템에 전부 썩 쏟아부었군요. 아이고, 댐댐, 이 점도 어떻게 해야 되겠군요. 20억으로 빨리 돌려야겠어. 야, 교부을 방패. 5에 40에 마려고. 추업 좋다. 별도 달아야 되네. 요거는 너무 바꿀 게 많다. 템이 오묘하게 돼 있다, 다. 다 오묘하게 돼 있어. 교환 불가, 추업 달린, 레드 마이스터십. 응축이는 없습니까? 템이 이상한데? 응축이는 어디다 갖다 버렸대? 응축이 어딨습니까? 컴뱃 얻었어, 신발. 나 이거 진짜 구하고 있었는데, 막. 이거 안 씁니까? 컴뱃 얻었어, 신발. 내가 비숍한테 이거 껴주려고 그랬거든요.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어. 이걸 써야 버프 11번 들어간다고. 쓸 컴뱃하고, 5차 쓸 컴뱃하고 똑같지 않아요? 일단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얘네 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거하고 이거는 그냥 쓸만한 것 같아. 뭘 하든 간에 좀 작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고 혼목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도미 메커가 더 좋을 것 같아. 기본적인 밸런스는 메커 추운만 달려와도 이거보다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이 에디 한 줄 하면은 9%에. 그럴 것 같긴 해. 그러네. 불빛마도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아, 에디가 다 어디 갔냐. 사실상 9%의 에디 세 줄 들고 오면은 레전드리랑 똑같은. 별 달기도 좀 그렇다. 참 애매하다. 애매한 템이에요. 옛날에 맞췄나 보거든. 아, 토드가 없을 때. 하, 아주 옛날 템이거든요. 쓸만한 하이퍼바디. 다 AD가 없어가지고 결도 달아야 되고 뭐 AD 작업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건 일단 써야겠지. 이런 옵션은 차라리 나중에 돼 있는 걸 아예 사는 게 좋긴 하죠. 에디까지 돼 있는 걸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장갑도 아예 사는 게 낫긴 하겠다, 그죠? 숄드, 마력삼에 인트 4? 숄더도 언젠간. 다 움직여야겠는데요? 실사 28. 다 에디가 없어가지고 결국적으로 뭐 일단 별은 기본적으로 달아야겠네요. 별부터. 이번에 이벤트 하잖아요, 그죠? 타일은 별 달다 죽음을 느낄텐데. 타일런트 이거 위점 돌리고 움직여야 돼. 사냥용으로는 상관없는데 보스 생각하면 돌려야 되고. 위수는 쟤다 장교불이네. 마마고. 야, 유니온 8085 이렇게 높았습니까? 야. 아, 그리고 이거 움직여줘야죠. 마력으로 바꿔주고. 아, 똑같구나. 이거 기가 막힌 방법 있던데. 이거 설정하는 거 있던데. 어떻게 딱 하면은 기가 막히게 되던데. 뭘 모르겠네. 설정 잘하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설정하는 게 있어. 방법은 모르겠는데. 아, 프리셋에 있습니까? 아, 이게 이건가? 사냥용이고. 샤샤샥 샥샥샥샥. 잘못됐는데? 시작점이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에요? 크리가 부족한가? 미안합니다. 내비두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이거부터 하는 것도 많이 될 텐데. 일단은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별 달고 나중에 바꾸고 뭐라도 댕겨. 뭐 뭉추기가 더 낫긴 하겠죠? 엉추기가 토도되니까 더 올라가긴 할 것 같고. 아니면 다음 템이고. 이건 쓸 거면은 무슨 작이라도 하고 좀 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터지면은 레전드리 카핑마움 다시 합성해야겠네. 카핑마 레전이 두 개냐. 이것도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주운 작대에서 좀 아깝긴 한데. 답은 이노센트 작이다. 아, 불미마 쓸 거라고. 불미마 쓰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반지도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푸악마 돼 있긴 한데. 아예 인터 올 스탯은 좀. 보장세 포함되어 있는 건 알죠. 굳이 가려는 이유에 대해서. 보장? 보장 못 했는데. 카운목에 하면 5세트밖에 더 되나? 올때 10에 공마 5 때문에 분리마를 긴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보여요. 불빛마를 가려면은 일단은 뭐 추업도 추업인데 레전드 띄워져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카핑마를 내비두고 불빛마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어차피 추업도 불빛마 같아. 뭐에 카핑마 띄워져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굳이 레전인 카핑마를 내비두고 불빛마를 갈 필요가 있나 싶네요. 지금 소원 충분한데 스펙업 더 해야 되냐고. 상위 보스 갈려나 보죠. 딱 봐도 무기만 대강 때려 박으면은 루시드 지금 상태로도 그냥 루시드 갈 수 있지 않아요? 답은 비숍의 힘이었다. 싹 다 말렙이네. 어우 두 개 코어로. 와 해븐 조조 최종 데미지 증가가 있어요? 신기하네. 해븐 조조로 공격하는 건가? 아 진짜가 보네? 어 해븐 조조로 해븐 조조 공격이 있었어. 아 진짜네. 와. 아니 이거 원킬 안 나요 원래? 길을 모아서 써야 되나? 아직도 원킬이 안 난다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저 비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제네시스에 이런 게 있구나. 숏먼 지어 제가 육성했죠. 저 썬골로 자전했거든요. 숏먼치, 먼치숍 다 자전시켰거든. 아, 궁금한 점 있습니까? 결론은 뭐다? 17성, 7성 이거 두 개? 모기? 어떻게든? 이 정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없습니까? 다음 큐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